미국 홍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기초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모드 믹스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잠시 저희가 복습을 해보자면은 모드 믹스처는 보통 장조에서 이제 장조를 저희가 플레이를 할때 단조에서 나올 수 있는 화성들을 갖다가 빌려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를 갖다가 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른 말로 바로드 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빌려왔다고 해가지고 바로드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모드 믹스처를 갖다가. 그러니까 바로드 코드는 우리나라 말로 빌려왔다 해서 차용화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저희가 대부분 장조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키에서만 이런 걸 많이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단조에서는 한 개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개만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피카디 서드입니다. 피카디 서드는 단조 음악이 끝날 때 나오는 메이저 코드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단조 음악이 끝날 때 탄유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 원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단조로 끝나야 되는데, 단화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메이저 코드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저희가 피카디 서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피카디 서드는 마이너 키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모드 믹스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마크 코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 키 음악이 끝날 때 원으로 끝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 원으로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음을 이 서드를 반음 올려가지고 메이저 원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곡을 마칠 때만 피카디 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곡 마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D 마이너예요. D 마이너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맨 마지막 끝날 때는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지만 이게 곡 중간에 나왔다고 쳐보세요. 곡 중간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보통 G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원이라고 쓰지 않고 이 G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나는 마이너 4에 대해서 5도 역할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곡 중간에 나오면은 세컨더리 코드로 그 세컨더리 펑션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코드가 이 4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 곡 중간에 원이 나왔다면 보통은 세컨더리 코드고요. 곡 마칠 때만 그렇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이너 키 음악에서 메이저 키에서 나올 수 있는 화성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3음이나 6음 혹은 7음을 갖다가 반음 올려서 만들어지는 화성을 갖다가 모드 믹스처인 경우가 그렇게 저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7음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하모닉 마이너가 된 것뿐이죠. 저희가 이 내추럴 마이너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내추럴 마이너에서 7음은 당연히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음을 올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하모닉 마이너가 된 것뿐이고, 3음이나 6음을 올려가지고 메이저 1이나 메이저 4를 만들었다면은 이거는 그 다음 코드에 대해서 세컨더리 역할, 그러니까 세컨더리 다미넌트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4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믹스처에서 마이너 키에서 볼수 있는 모드 믹스처는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피카디 서드라는 거. 피카디 서드는 곡 마칠 때만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피카르디 서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예를 한번 볼게요. 바크의 퓨그입니다. 이제 퓨그 이렇게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C 마이너 곡이에요. C 마이너 곡인데 C 마이너 곡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죠. 마이너 4. 워낙 이렇게 끝나야지 맞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마이너 코드는 그러죠. 근데 얘는 해서 메이저로 끝난 거죠. 메이저 타닉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피카디 서드라고 그러고, 이 피카디 서드는 모드 믹스처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